라이벌 이벤트 복싱 결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대건 선수와 이재항 선수의 대결. 자, 먼저 챔피언이 1패를 당하면서 이제는 2라운드를 빼앗기면은 3라운드에서 정말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노템을 선택했다는 것은 김대건 선수도 물론 자신이 있겠지만은 상대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수 입장에서는, 김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줘야죠. 네. 아, 잘못 선택했다라는 약간의 후회의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네. 자, 1라운드 기분 좋게 따내고 출발을 시작한 이재항 선수입니다. 예, 1라운드부터 상당히 깔끔한 진행으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템플의 위치만 따라준다면 자신의 승리는 이제 다음 방향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자, 과연 2라운드 어느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보낼지. 자, 네오 로스템플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AMD 대 옹켄젠 라이벌 리벤지 복수 결전 2라운드 네오 로템에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시에 위치해 있는 테란 김대건 선수입니다. 자, 6시 저그 도전자 이재항 선수입니다. 자, 2시와 6시 위치적인 영향이 전부 다 제거된 경기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비교적 뭐 그런 측면에 속하죠. 네. 예, 경기 시작 전에도 예, 지금 우선 이제 김대건 선수의 위치가 2시 쪽에 보이고 있는데, 김대건 선수는 맵이 보이네요. 예. 김대건 선수는 채팅으로 12시 2시에 걸려라 이렇게 채팅을 하고 있었고, 이재항 선수는 아니다, 6시 8시에 걸려야 된다. 네. 예, 뭐 서로의 어떤 위치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채팅 전투를 벌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러시거리가 펼쳐지는 2시와 6시 싸움. 예. 예. 뭐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그 2시에서 12시 뭐 이런 가까운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을 때, 특히나 테란이 6시, 저그가 2시. 예. 이 반대 입장,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저그가 6시, 테란이 2시.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6시 쪽이 왠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일 수 있겠죠. 예, 예. 아무래도 유닛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것보다는 뭐 그 자연의 섬정할까, 위에서 아래로 유닛 컨트롤 해줄 때가 좀 편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네. 그래서 머린들이 6시 쪽으로 공격할 때 왠지 더 컨트롤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죠. 네. 예, 그리고 승자 예상 결과인데요. 예. 김대건 선수가 70%, 이재항 선수 30%.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김대건 선수가 더 많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1차전 예상에서도 김대건 선수가 52%, 이재항 선수가 48%였는데 이재항 선수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예상은 이제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이 선수들이 얼만큼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네, 자, 드론 정찰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는 이재항 선수입니다. 네, 정찰 온 김에 바람만들 그 위치에서 말이죠. 자, 상당히 빠르죠, 드론이? 네, 임연 선수가 보여주는 SCB 댄스의 저그 버전. 네. 네, 드론 댄스. 그 머리가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 뭐죠? 자, 역시 SCB 정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테크노라고 할 뻔했죠? 아, 예. 헤드뱅 아닌가요? 예. 후바라 건수라고 있는 김대건 선수. 김대건 선수는 상당히 이런 정석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역시 이재항 선수도 이제 자신의 위치와 상대의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 김대건 선수가 저그에게 약하다, 약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런 점도 가장 좀, 이런 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대건 선수는 타이밍만 잘 맞춰주고, 뭐,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벙커링 할 것처럼 말이죠. 앞마당 확장인데요. 예, 벙커링이 또 김대건 선수의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김대건 선수 예전에 대회 결승전에서도 벙커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곤 했죠. 자, STB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생산되는 마린을 전부 다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김대건 선수가 우승을 한 APGL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금이 1등이 무려 3,000불이어가지고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상금을 김대건 선수가 2년 전에 이제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건 선수가 대부분의 저그들을 다 잡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사강에 갔더니 테란만 4명 딱 있어가지고, 그 당시 테란 김대건 하면 또 정말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우승까지 했었는데 네. 대부분의 저그 유저를 80%를 어떻게 이겼느냐, 벙커링으로 다 이겼거든요. 예, 바로 이 로템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재항 선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초반에 약간의 작전 수정이 필요한 김대건 선수. 예전처럼 우는 이모티콘을 잠시 보냈죠? 예, 벙커링이 예. 또 예전처럼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저그가 예전처럼 테란을 만만하게 봐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드론을 많이 뽑는 플레이. 예, 그런 플레이 잘 안 하죠. 뭐 12드론 멀티 이런 플레이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예, 만약 하더라도 드론을 굉장히 또 미네랄 컬렉팅을 통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이동으로 드론으로 또 마린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가난한 빌드로 출발을 했던 이재영 선수가 김대건 선수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지금. 예, 초반에 드론도 SCB한테 뭐 두 개 정도 잃었고요. 예, 어쨌든 아까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 중에 그 김대건 선수가 저그에게 약한 이유. 그, 비교적 저그에게. 아, 집중이 틀렸는데요? 예, 예. 어떤 정석적인 플레이를 그 김대건 선수가 완벽하게 구사를 하긴 하는데 워낙 그게 좀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네. 저그를 했더니 상대 테란을 맞는데 이 선수가 어쩔 때는 원발하게 택트리 빨리 올려서 진짜 맞기 힘들게 나오더라. 혹은 또 어쩔 때는 뭐 바이오닉 그 머리 매진 격시를 아주 좋은 타이밍에 기적같이 하더라. 뭐 이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좀 변칙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김대건 선수는 롯템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 정석적인 플레이만을 추구합니다. 특히나 벙커링 좋아한다는 말도 이 초반에 그 바이오닉 체대로 간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네. 정직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타이밍 놓치고 자신의 의도대로 컨트롤 못하게 되면은 적에게 완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긴 하죠. 그런데 지금 성북 커러니가 이재항 선수의 진영 입구 쪽에 서서히 압박을 해 들어오고 있는 김대건 선수의 말이 예 추가 네. 저글링이 없는 상황에서 서클 컬러니가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다면요 레딕이 한 네다섯 개가 되는 그 타이밍이 진짜 무섭거든요. 두 개 정도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머린이 그 서클 두 개로 머린 하나씩 강제 어택을 해주지 않는 이상 잘 안 죽습니다. 네 예 자 이 돌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김대기 해설위원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마린 메딕의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마린의 스팀팩을 사용한 다음에 메딕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메딕의 암열로 먼저 전진하고 마린이 뒤따라가는 식으로 스팀팩 효과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공격을 해준다면 예. 훨씬 많은 선큰 콜로니를 또 깨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네. 특히나 자. 아예 저 암바랑 멀티를 깨는 바이오닉 러쉬로 이 경기 내가 잡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SCB를 한 4개 정도 데려와가지고 한번 서클 컬러니가 한번 움직여줄 때 스팀팩 쓰고 달라지면 거의 머린 피해 없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 그 서클 컬러니는요. 네. 네. 자 김대건 선수가 과연 언제를 공격의 시점으로 잡을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만 하고 봉쇄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재항 선수의 서클 컬러니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계격파 당할 위험성이 좀 있기도 한데 예. 자 거기에 또 하나를 추가를 하는 모습이 얼핏 비쳤고요. 예, 바로 저 뮤탈리스크로 전진에 있는 머린들을 좀 뒤로 후퇴시키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여기 이거는 중간에 자, 끊어줘야 중간에, 중간에 합류하고 있는 병력인데요. 예, 도망갈 게 아니라 뮤탈리스크로 저 머린을 잡아줘야죠. 예, 뮤탈리스크 아, 김대건 선수 타이밍을 좀 놓치네요. SCB를 한 4개 정도 데려갔으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뒤쪽으로 뮤탈리스크 테러를 주력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겠고요. 예, 시간을 버는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김대건 선수가 압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뮤탈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에. 모든 병력이 나가 있는 와중에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자, 서서히 마린을 돌리면서 뮤탈리스크를 몰아내고 있는 김대건 선수. 이렇게 되면 김대건 선수 피해도 약간 있고 타이밍도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이러면서 이재영 선수는 멀티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러커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예, 역시 러커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러커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멀티를 하더라도 충분한 이런 시간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계속해서 베럭스, 쓰리베럭에서 마린만을 생산해내고 있는 김대건 선수. 예, 김대건 선수는 약간은 늦은 타이밍에 불꽃테란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음신에서 이제 또 테크트리까지 올려가는 상황이네요. 네. 팩토리를 건설에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뮤탈리스크를 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뒤쪽에 뮤탈리스크 공격인데요. 예. 지금 팩토리 만든 SCB 또 위험하죠? 자, 병력이 이 김대건 선수의 지상 보병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대건 선수가 상당히 컨트롤 잘해주는 측면은 이 머린들이 딱 있을 때 부대지정한 머린들로 스팀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클릭을 통해서
소수의 머린으로 그 뮤탈리스크 시야 안에 들어온 머린이 먼저 스팀팩을 써주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게릴라전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빼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소수의 머린에게 스팀팩 걸어주는 플레이 김대건 선수 아주 잘합니다. 예, 뭐 상대의 저그가 듣는 소리는 똑같죠. 예. 나갈만 하면은 다시 한 번씩 공격을 하고 있는 이재항 선수입니다. 예, 이게 바로 테란이 점점 타이밍을 잃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또 병력 다시 돌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전진을 합니다. 아, 이거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타이밍에 한번. 아, 추가 생산되는 병력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돌파를 예. 시도하겠다라는 김대건 선수인데요. 예, 김대건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고, 이 이후에 타이밍을 더 이상 내준다고 힘들어진다고 예. 판단한 것 같거든요. 럭커 나오기 전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럭커가 지금 변태되고 있는데요. 아, 이미 스틱 썼고요. 그대로 늦었는데요. 늦었어요. 세 기가 바로가 됐습니다. 예, 아, 김대건 선수 타이밍도 놓치고, 병력도 잃고, 자, 예. 본진도 피해를 입었고요. 예, 게다가 이재학 선수는 12시 본진과 8시 본진에도 지금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저그가 테란에게 뭐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네. 자, 이렇게 놔뒀다가는 앞서 1차전처럼 김대건 선수는 승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린들이 공일업이 되는 타이밍에 한번 찔러 준 건데 러커가 나오기 전에 들어왔으면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사실상 김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그 뮤탈리스크가 나올 때 본진으로 대부분의 병력들이 돌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완전히 승부를 냈어야 되거든요. 산바람을 갈 속셈이었으면요. 네. 안 그러면 이 정도 타이밍에 머린 메딕 한 두 부대하고 탱크 한 두세 기, 사이언트 맵들이 나와가지고 예, 한번 크게 좀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 해줬어야 되는데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김대건 선수는. 자, 김대건 선수 이제 저그인 이재항 선수의 확장을 좀 체크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마저 막히고 맙니다. 예, 병력들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상황이 됐고요. 테란 병력들은 특히나 또 뭉쳐야지 살죠. 예, 그리고 기동성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 시작 지점에 있는 멀티를 또 깨러 가자니 가면서 이제 또 본진을 공격당하던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또 보통 배스리 빠른 테란과 또 배스리도 빠르면서 멀티도 안정적으로 하고 병력도 많이 모으는 그런 테란에게는 가디언 잘 안 갑니다, 저그가. 왜냐면 또 괜히 가디언 갔다가 이레데이트에 그냥 유닛들 다 소진되고, 이거 스탑 러커. 아, 스탑 러커 맞네요. 예, 지금 한 기가 아니라 두 기가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홀, 구멍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예, 두 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앞서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해주면서 발 빠르게 먼저 러커가 이동하는 모습이 얼핏 비쳤는데. 네, 메딕이 먼저 러커 없나 한번 쓱 가졌는데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대원 선수 입장에서는. 네. 조금만 더 올라왔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자, 쓸 때 쓰면서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예.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뮤탈리스크로 다시 협공. 아, 러커 하나였군요. 아, 러커 두 기죠, 지금. 아, 두 기입니다. 네. 자, 거의 주력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건 선수의 병력인데 8시 확장기지로 공격 들어왔다가 많은 피해를 입고 맙니다. 예, 테란, 물론 이제 저그의 어떤 함정, 전략 전술로 스탑 러커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은 테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병력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저그는 멀티가 많은데 테란은 뭐 아직 멀티도 없고 말이죠. 네. 예,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본진에 SCV도 많기 때문에 자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자, 스캔 뿌리면서 러커까지 제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항 선수의 8시 멀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재항 선수는 테크트리도 올려간 상태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레이터 스파이럴인데 여기서 가디언을 맞기가 참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방어라인 구성이 되어 있죠. 이재항 선수의 러커와 뮤탈리스크 공세 라인, 그 뒤쪽에 벙커와 탱크로 방어 라인을 갖춰놓은 김대건 선수입니다. 예, 예. 8시 멀티를 김대건 선수가 필사적으로 저지를 시키는 바람에 이재항 선수가 반드시 이 경기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는 병력을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 파괴했겠다, 뭐 굳이 저 병력들을 다시 나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병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그가 그 지역에 멀티 못하게 부담을 주는 플레이가 더 좋거든요. 네. 역시 가디언 변태. 네, 지금 김대건 선수가 테크트리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사이언스 웨슬이 지금 들어서 추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가디언한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항 선수 공격의 타이밍을 따로 잡지 않고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래되니 공격 받은 가디언은 뒤로. 아, 예, 병력 차이가 너무 크네요. 특히나 이 병력이 본진 병력과 합쳐져야 되는데, 네. 매직도 많고 말이죠.
아... 자, 그 사이에 또 여기에 별로 신경을 못 썼죠. 앞서 가던 마리는 거의 다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스탑러커가 되어 있었네요. 예, 스탑러커인데 이재양 선수가 좀 실수를 했네요. 위에 두 기는 스탑러커 했고 아래에 거는 풀어놨거든요. 예. 어, 하지만 이 병력도 막아준다면 테란이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대원 선수 땀이 흐릅니다. 뭐 레이스를 좀 소수 생산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상대 본 진영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 모습으로 잡고 있었는데. 아, 예, 병력이 너무 많네요. 많은 스트레스. 예, 이거는 못 막죠. 자, 탱크도 이 물량 앞에서 그대로 파괴되고 맙니다. 자, 김대건 선수에게 계속해서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예, 김대건 선수 너무 뻔한 전략을 사용했었죠. 자, 본 진영 내부까지 그대로 공파를 당하고 마는 부시테란 김대건 선수입니다. 어, 남아있는 병력, 지상 병력을 모두 마지막 공격에 투입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예, 김대건 선수가 아, 중간중간 타이밍에 사이언스 웨슬을 대신 레이스를 어느 정도 생산했다면 또 막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너무 전형적인 이제 일반적인 테란의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이장 선수가 이것을 계속 털을 계속 찌르고 있는 이런 아, 게임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본 진영을 내주고 맙니다. 예, 이제는 김대원 선수가 버틴 그런 예, 입장에서 예, 경기 보고 끝났죠, 이 정도면. 자, 본 진영, 지상 병력 전무한 상태입니다. SPD만이 있을 뿐이고요. 게다가 본진 자원도 지금 없는데 앞마당 쪽에서 자원 채취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 여기는 그냥 내버려 뒀나요, 지금? 어, 예. 앞마당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격을 들어왔는데 예. 이 앞서부터 만들어져 있던 마린메딕 주력 병력인데요. 자, 저 병력과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후방 후속 병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배슬의 이레데이트로 맞게 끊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 그래도 그럭저럭 막아내면서 아, 예. 근데 김대곤 선수 또 12시동 멀티로 가거든요. 예. 12시에 시작 지점과 앞마당까지 이미 확장이 다 끝나 있고요. 예. 김대곤 선수가 저거를 그 본진의 그 위험한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하면서 12시 멀티 파괴시켜 준다면 김대곤 선수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데 예.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예, 상황이 아니네요. 자, 본진 내부의 건물이 모두 다 파괴되는 동안에 어, 앞서 나와서 주력 경력이 돌아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김대곤 선수도 뭐 이제 게임이 길었다는 것을 다 이제 확인하고 어느 정도 병력을 모아서 이제 한번 공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고개를 갸웃갸웃 뜻대로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의 김대곤 선수입니다. 상대 진영 한복판에서 러커 변태를 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 예, 어린들이 공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공격하는 패턴을 보면 아, 눈일 없이 된대요. 네. 자, 우선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데는 어, 성공하는 김대곤 선수입니다. 네, 이재양 선수가 이제 아까 전에 병력으로 앞마당 멀티를 확실히 파괴시켰다면 아예 김대곤 선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병력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능하죠. 네, 어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죠, 이재양 선수? 예, 뭐 적에게 어 재앙을 내리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서 12시에 또 하나의 해처리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까지 됐으면요. 이재영 선수가 이제 사전에 말했던 대로 전 맵을 또 크립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라바로요? 라바로 덮는다고 예. 했죠? 네. 예, 크립이 있어야 라바가 그 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러려면 해처리도 있어야죠. 예. 예. 네. 새로 만든 해처리는 신해처리겠죠? 네. 네.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럭커와 히데랄리스크가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해서 다시 앞마당에 하나밖에 없는 김대건 선수의 멀티를 공격을 하는데요. 레이스가 하나 아래에서 공격을 해주고 있죠? 네. 이재양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병력을 쏟아부어도 되고, 가디언이 잡혀도 큰 피해 없고, 마음 놓고 가는 거죠, 그냥. 네. 네, 울트라스크 K1도 예, 아까 완성이 됐었는데, 예. 저 많은 히데랄리스크를 방금 어, 이제 러커 액으로 변태를 시켰다가 아이도 했다가 나중에 예. 히드라리스크 됐죠? 아무래도 울트라리스크를 뽑아내는데 자원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대건 선수가 여기에서 어떤 탈출구를 모색을 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건물을 뛰어서 탈출을 해야겠죠. 예. 어, 자원의 여력만 된다면은 아, 지금 김대건 선수를 응원해야 하는 입장이 김대기 해설위원과 위원인 거 아신가요? 아시나요? 아, 예. 말을 더듬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린 메딕으로 반격을 가해보는 김대건 선수입니다. 김대건 선수가 자, 좀 12시에 저그 멀티만 좀 제거를 해줬으면은 또 자신의 본진과 가까운 위치에 저그가 대놓고 멀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못 막아서 지금 자원에서의 어떤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데 12시 멀티만 진작에 원천 봉쇄를 했으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닥쳤더라도 역전의 찬스가 김대건 선수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 울트라 리스크 승산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재환 선수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왔는데도 아직 이제 맵을 라바로 덮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이 상대 진영과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재환 선수가 이미 차지를 했고요. 병력의 우위가 확실한데도 공격을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코지를 놓은 것으로 봐서 또 이 섬으로 확장을 하는 것 자체 의도를 꺾겠다라는 모습이죠. 예, 뭐 김대건 선수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예. 자, 탱크 마린 메딕으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먼저 12시 쪽으로 공격 방향을 잡고 있는 김대건 선수. 네, 김대건 선수의 병력을 보면 메딕이 마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메딕을 좋아하나 보죠. 자, 12시 지역으로 러커가 바로 돼 있는데요. 예. 사이언스 베슬이 한 기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건 선수 분명히 러시갈 병력이 아닌데도 가는 것은, 네. 뭐, 안 가면은 그냥 마음 놓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자, 마지막 전 병력을 동원한 공격. 아, 여기에서 이재영 선수는 이렇게 울트라 리스크를 보여주면서 뒤기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ANG의 옮기는 라이벌 리벤지 복수 혈전 2라운드까지 아, 도전자 이재영 선수에게 내주고 마는 김대건 선수의 모습. 자, 뒤이어서 섬을 뺀 모든 지역의 멀티를 승부하면서 가볍게 2라운드 맞은 승부를 보여드리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경기 스코어 2대 0이 됩니다.